미용실 오픈을 앞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전문가, 미용실 인테리어 전문가 타카라 사장님 대표와 함께 잠깐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용실 인테리어를 할때 우리가 업체가 참 다양해요, 그렇죠? 네, 아주 많죠. 네. 만약에 제가 미용실을 오픈한다 하더라도 뭐 주변에 특히 뭐 친구의 누구, 맞아요. 뭐 엄마의 누구, 그분이 인테리어 하신다더라. 하신다더라. 그런데 우리가 저는 그렇거든요. 생각을 할때 인테리어도 종류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다양하죠. 무슨 인테리어, 무슨 인테리어. 그렇죠. 근데 뭐 미용실 혹시 네. 인테리어 따로 혹시 그런 게 있나요? 미용실 인테리어는 정말 전문가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저도 이제 시작은 미용실로 하지 않았었죠. 실내, 집으로 하다가 집은 이제 너무나 업체가 다양하고 공개된 매체들이 너무 많아요. 뭐 한샘이라든지 뭐 많잖아요. 대표적인. 예. 소비자들이 비교할 수 있는 업체, 그리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업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 업체들은 경쟁력이 떨어져요. 개인적인 업체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특성화를 한 가지를 가자 해서 이제 선택한 게 미용이었고. 근데 이제 미용은 하다 보니까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인테리어가. 뷰티를 다루는 분들이 저의 고객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안목도 높으시고요. 대상이 본 것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분들은 인테리어에 대해서 알진 못하지만 수준은 높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상대하는 게 굉장한 일이에요. 까다롭군요. 네, 까다로 사실 쉽게 얘기하면 까다로워요. 대표님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까다롭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여자 대표들이 하는 게 사실은 유리한 면은 있어요. 소통이 되고, 그리고 이제 원하는 부분들을 먼저 제안할 수 있는 좀 안목도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미용실 인테리어를 해야 경쟁력이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인 건 아무래도 내가 인테리어를 선택을 하더라도 이 인테리어 회사가 미용실, 미용 업종을 많이 해본 내가 회사를 선택하는 게 맞죠. 좀더 좋겠네요, 그렇죠? 그냥 한 군데, 두 군데를 해봤다, 이걸로는 많이 부족해요. 저희는 적어도 한 50군데 이상 할 때까지만 해도 이런 부분도 있구나를 느끼거든요. 늘 새로운 게. 네. 근데 정말 지인이고 친척이고 이 정도면은 그냥 맡기세요. 욕못 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면은, 이왕이면 제돈 주고 할 거면은, 미용실 전문 전문가한테 해라. 인테리어. 자, 그러면 제가 또 하나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우리가 미용실을 오픈을 앞뒀어요, 그렇죠? 인테리어를 한다는 거는. 근데 아무래도 이게 가장 현실적인 거는 저는 금전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지금 이쪽 업종을 계속 종사하다 보면 오픈을 하는 분들 보면 나 오늘 오픈했어. 나 어디에 오픈했어?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야, 인테리어 평당 얼마쯤 돈 들여? 얼마 정도 줬어? 한 30평 인테리어 하는데 뭐 얼마 정도 들어? 그쵸? 좀 작게는 뭐 소금 샵 같은 경우는 한 10대평 되는데 평당 얼마쯤 들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저도 딱 떠오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설명이 가능할지 궁금하네요. 저도 처음에 제일 궁금했던 게, 우리 집 이거 인테리어 하면은 얼마 정도 들을까? 이 생각이었어요. 저 그렇죠. 처음 인테리어 시작한 게 그게 계기였어요. 그래서 비교 견적을 받았더니 천차만별인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왜 천차만별로 줬는지 전 이제서야 납득이 돼요. 자재가 틀렸던 거예요. 내부를 어떻게 꾸미느냐가 중요하지, 평당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소비자들이 가장 쉽게 말해서 눈탱이 맞는 거? 예, 그쵸, 흔히들. 그게 평당가를 물어봐서예요. 내가 평당가를 공사를 따려고 하면은 싸게 부르면 돼요. 싼 자재로 넣어버리고. 그죠? 그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은 정말 눈탱이 맞아요. 평당가 물어보지 마시고요. 차라리 나는 이 정도의 비교될 만한 사진이 있으면 더 좋고, 뭐, 샘플을. 그렇죠. 자기가 구상한 내용들이 있으면 더 좋고.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해야지, 그냥 평당가를 물어보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고 싶다 하면 싸게 얘기하고 나중에 추가금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거 그렇죠. 사실 요 자재가 처음에 견적이었는데 좋은 거를 선택하셨으니까 돈더 주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할 가격이 막 수밖에 없어요. 올라갈 수밖에 없네요. 추가금은 그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은 노. 좋지 않군요. 노. 네. 어느 정도 그러면 구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샘플 된 사진을 보고 나는 이렇게 디자인을 그렇죠. 원하는데 네. 비용이 얼마쯤 들까요? 라고 한 게 좋은 네. 질문인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의 자재는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석재, 뭐 대리석. 요즘에는 너무 대리석도 천차만별이에요, 급수가. 이 정도의 급수. 그러면은 전문가라면은 튀어나와야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대리석은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용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계속 질문이 거듭되고 나서야 견적은 완성이 되는 거고 뭐 여유 있게 평단가를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소비자가 분명히 원하는 내용은 아닐 거예요. 인테리어 업자는 업자가 얘기하는 그 평단가가 네, 내 생각이랑은 틀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견적은 아무래도 디테일해야 되고 이제 견적을 디테일하게 줄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하는 게 가장 맞아요. 네. 그러면 결론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는 내가 어떤 소재와 네. 어떤 뭐 제품을 사용했냐에 따라서 네. 가격이 달라진다는 건데 네. 근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그 제품, 그 소재를 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대표님께서 전문가분들이 여기서는 어떤 소재가 들어가고 네. 어떻게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이만큼 발생이 됩니다. 네. 예, 네, 근데 그럼 저희는 입장에서 이게 좋은 거구나, 아니면 이게는 조금 저렴하게 했구나 우리가 네. 라는 거는 알 수는 있지만, 네. 정말 이게 이 소재가 들어갔는지, 네. 아니면 이 소재가 정말 나한테 맞는 건지는 네. 좀 알기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게 비교하면 쉬울 것 같아요. 디자이너시잖아요, 헤어 그렇죠? 디자이너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약재가 종류가 많죠. 아, 다양하죠. 네. 그러면은 더 좋은 약재로 해서 더 비싸게 받으셨어요. 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느끼기엔 아니야. 예.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예. 표본화 돼 있는 건 있어요. 천연 대리석이 더 비싸다. 예. 그런 표본화 돼 있는 내용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프로답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비자한테 얘기할 때. 뭐 되게 어렵게 막 전문 용어 써가면서 이게 아니라 예. 쉽게. 이거 목재로 그냥 마감하는 거랑 이 위에 한 개 더 덮는 거랑은 가격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다르지 아무래도. 쉽게 접근을 해서 설명을 드려야죠.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뭐 좋은 제품 설명해 드릴 때 예. 이거는 비싸다라고 설명을 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냥. 그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이제 갖고 오는 가격 자체가 비싸다. 뭐 성분을 예. 설명하거나 이런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믿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믿어 주셔야 돼요. 내가 여기 한 개 더 덮어서 비용이 더 늘어난다. 네네. 그거 정도는 믿어 주셔야죠. 그러면 제가 잠깐 옛날 생각이 딱 떠올랐는데요. 저도 제가 이제 그 샵을 한번 해본 적이 있으니까 네. 당시에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저 역시도 당연히 비용적인 궁금했으니까 제가 뭐 이렇게 전문가분과 통화했을 때 한 40평 정도 규모인데 네. 이게 그럼 대략 얼마쯤 들어갈까요? 네. 그랬을 때 그 업체 쪽에서 네. 그래도 뭐 평당 한 뭐 160에서 200 정도 잡으셔야 되세요 라고 네, 했던 거는 네. 제가 방금 같은 경우 그렇죠? 네. 좋지 않은 질문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분도 그래도 대답 잘하셨네요. 아, 그런 건가요? 160에서 200은 갭이 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계산해보세요. 평당 40 계산해보세요. 그렇죠. 네, 어마어마한 차이 커지죠. 네, 천만 원 이상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그분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폭넓게 얘기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하를 정해놓으신 거죠. 요즘에 160 이상은 해야 그래도 퀄리티 좀 나온다 요 말이랑 비슷한 말이에요. 네. 그렇게까지는 저도 말할 수 있어요. 160에서 200 사이 나와요. 나온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있는 게